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클래식 그리고 여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규현입니다. 저희가 신사동 또모 하우스에 온 이유가 있는데요. 왜죠? 저희가 둘이 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6월 27일 일요일이죠. 날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는 바로 슈만의 로망스죠. 제가 우리 규현 씨랑 공연을 하게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곡 중 하나예요. 왜냐면 이 곡이 1849년에 또 슈만이 클라라 슈만이죠, 와이프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네, 약간 선물 같은 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객분들에게도 저희 둘의 그런 케미로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악장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연에 이렇게 같이 앙상블로 호흡도 맞추지만 특별히 우리 피아니스트 김규현 씨의 솔로 무대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곡들 연주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곡은 너무 유명한 그 오페라죠. 트리스탄 앤 이졸데, 네. 그 바그너의 오페라를 리스트가 편곡한 작품인데요. 그런 네.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리베스토드라는 네. 사랑과 죽음이라는. 근데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하면 막장급 연애. 요즘 대세죠, 막장. 네. 막장 코드 한번 딱 쳐줄 수 있어요? 해결이. 그냥 한번 딱 한 코드. 이것이 막장이군.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열망을 막 표현하는 거야. 그런 수준의 감정 과잉이 여기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이 곡에서 제가 어려운 점은 감정적인 텐션이 되게 막 느껴져서 그게 몸으로 조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하고 관련돼서 특이한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떨리는 어떤 콩콜 무대에서 거기 원래로 얘기하면 코드가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거 대신에 이거 오페라 편곡이기 때문에 거기가 트레몰로로도 할 수 있다고 악보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G가 났으니까 여기서 트레몰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트레몰로를 막 이렇게 대신에 사이에 풀렸어요. 와우. 여러분 피아노 치다가 G가 나면 트레몰로.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정말 식은땀이 확 난 그런 추억이 있는 엄청 추억도 있는 네. 그런 뜻깊은 곡인데 그런 곡입니다. 들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와, 저 이거 느꼈어요. 뭔가 그 쥐가 풀리는 느낌? 오늘은 다행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또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바로 다리우스 미오의 카라무슈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사실 다리우스 미오가 브라질로 여행을 갔을 때 작곡을 한 곡이에요. 브라질 하면 여러분 뭐 축구도 생각날 거고 삼바 맞아요. 뭔가 삼바 네 이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삼바 리듬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 곡이 투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다리우스 미오가 이 곡을 바로 색소폰을 위해 먼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드 라셔라는 독일 색소포니스트를 위해서 먼저 썼는데 그 색소포니스트가 전쟁 때 이제 돌아가신 줄 알고 투 피아노로 먼저 출판을 하셨다고 모르셨죠. 네. 그래서 이 곡이 또 투 피아노를 위한 곡이기도 하고 또 색소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이기도 해서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저를 또 국밥남으로 만들어준 곡이기도 한데요. 로베르토 몰리넬리, 이탈리안 작곡가의 Four Pictures from New York. 이 곡을 이번에 전악장을 연주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탱고 클럽은 바로 2악장이고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바로 4악장, 브로드웨이 나잇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다리우스 미오가 브라질에 가서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이탈리안 작곡가가 뉴욕에 여행을 가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뉴욕 사셨잖아요. 그쵸, 뉴욕. 사셨죠. 네, 뉴욕 어떤가요? 뉴욕 너무 좋죠. 그냥 좋나요? 진짜 뭔가 이렇게 거기는 미국이 아니고 그쵸. 세계인의 곳이고 거기 가면 정말 이상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한번 이렇게 매료되면 거기 계속 살고 싶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렇죠. 뭔가 문화의 집합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이 사악장은 브로드웨이. 여러분 브로드웨이 많이 들어보셨죠? 막 뮤지컬 거기에 가면 막 정말 반짝이는 그런 불빛들 정신없지만 또 너무나 멋있는 네, 그런 장소고 또 사람들이 또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그 브로드웨이의 밤을 이 작곡가가 표현한 사악장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아니스트 김규현 씨랑 제가 호흡을 또 맞춰봤는데 벌써 티켓이 오픈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빨리 예매를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월 27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여러분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IBK홀에서 만나요. 만나요.